본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평양의학대학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 소아재활의학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함께 특수교육 교사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특권을 주셔서 저희 모두 가족이 북쪽에서 북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주셨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 북한에서 일하는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하면서 보다 투명성 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홍콩에 국제 NGO를 만들어서 여러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가 북녘 땅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저희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를 도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버텨낼 수 있게 하신 그 말씀의 중심 말씀입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 19절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많은 복음의 또 메시지들 중에 저희 부부 가정에게는요, 이 말씀이 참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 참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십니다. 새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백지처럼 시작하는 인생의 그 새로운 여정에 18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해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직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선교사로서 이런 타이틀적인 직분 말고요, 어떤 한 본질적인 직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꼭 살아내야 하는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화목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화가 있고 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우리들이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 말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나의 마음 맞는 사람들 찾아다니기 바쁘고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형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골라서 관계 있는 곳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목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사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말에 싸움 말리러 갔다가 싸우고 온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한목재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싸움만 하고 나요, 그 싸움판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과 몸도 다 갈갈이 찢어지고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결단까지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 사람들 보나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아셨는지요? 고린도후서 5장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가시다 보면 어쩌면 이 힘든 화목의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할, 갖추어야 할 어떤 조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14절에 가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담겨지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중심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어주시는 강권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이 단어를요 새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십니다. 강권하다, 휘어잡다 라는 이 뜻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마치 우리는 내가 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가기 원하는 방향의 길로 가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몰아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힘을 강권하다, 강권되어지다, 휘어잡힘을 당하다, 휘어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휘어잡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앞에 저희 가정이 북한에서 살면서 배운 이 강권되어지는 휘어잡힘을 받는 사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또 그곳의 삶을 나누면서 한국 분들 앞에, 한국 교회 앞에 주일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참 부담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참 알다가도 모르는 나라,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랑으로 품자니 이거는 잘 모르겠고 버리자니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또 우리의 동족의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 주목하기 원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요, 북한이란 나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사랑으로 다가가기 어렵고 다 품어내자니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리자니 그렇게 못하겠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가까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북한에서 배운 화목의 이야기, 사랑으로 길을 내라는 이 이야기 안에요, 저 멀리 북한에서 살다가 온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시는데요, 사랑하기 힘들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앞에 너도 같이 있어라, 그렇게 보내시는 주님의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세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장애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 안에는 사실 이런 질문도 있는 것,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사는 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거기 무섭지 않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곳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요, 저희 가정의 열정이나 저희 가정의 그냥 뭐 헌신만 가지고 뛰어들었다면 한 3년 정도는 아마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3년 정도 끝나고 나오면서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서로 위안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의 강권하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고 한 것보다 더 이 강권되어지고 휘어잡히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 낮은 장애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물밀듯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서는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처음 만난 장애 아이 복신이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복신이를 만난 것은 2012년 1월 라선에서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에 찾아왔는데요, 복신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경직성 사지 뇌성마비 아이였습니다. 혼자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던 그런 아이가 복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한 일주일, 2주일 어떻게 정말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빳빳했던 손가락이 조금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긴장됐던 몸이 조금은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양의학대학에서 저희 가정에게 이사와서 좀 교수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 복신인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평양의학대학교 학장과 병원 원장 선생님에게 복신이 이야기를 했더니 또 데리고 올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평양의학대학병원 아동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 참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한 외국인 교수가 사지뇌성마비 아이를 붙잡고 치료하는 광경을 본 많은 부모님들과 외래 환자들과 의사들이 자기네 동네 누구네 집에도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데를 기억하게 되면서 서로들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치료실 앞에는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들, 자폐증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으로 평양의학대학에서 소아행동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또 오늘 이 시간에 소개드리는 아이가 박우인이란 아이입니다. 10살 된 박우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천사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인이도 경직성 사지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신이보다는 좀 경해서 팔다리는 움직이는데요, 몸동작에 조절이 되질 않아서 스스로 앉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10살 된 우인이에게 재활치료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못하는 손과 다리를 다시 배워가는, 동작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이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참 우리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상해서 많은 분들이 우인이를 또 응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우인이에게 한번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인이야, 우인이도 혹시 꿈이 있니? 했더니 우인이가 아주 우인이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꿈은 선생님, 내 꿈은 걸어서 동무들하고 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라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인이에겐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열심히 치료를 하고요, 치료를 받고 씨름을 하고 1년 뒤에 우인이가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사지뇌성마비로 입원해서 걸어서 태어나는 1호 환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방송국에서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전국에 방영까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우인이에게 큰 환송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부모님들 나와서 두 줄로 서 있고 선생님들 옆에서 막 우인이를 바래주는 그런 환송식이었습니다. 같이 걸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우인이 꿈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막고 우인이에게, 우인아, 너 내일이면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데 이제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인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나는 커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돼서 저 같은 애들 고쳐주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님들, 선생님들 참 그 자리에서 저희 참 펑펑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인이가 걸어가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쁘게, 이쁘게, 저희 곱게 걸어갔다. 이까지 왔다. 이렇게 다 아주 똑바로는 아니지만 띠뚱띠뚱 걷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으로 우인이는 걸어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 치료실에 혼자 있는데 북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하십니다. 들어와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제 앞에 쓰셔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도 전에 입을 벌리자마자 그냥 헉헉 소리를 내면서 우시기 시작합니다. 엉엉 우십니다. 힘들게 힘들게 말을 끄집어내시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치료되는지 몰랐습니다. 숱하게 많은 아이들 제 치료실에,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이들 다 돌려보내면서 부모님들에게 얘네들 더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편안하게 가게 해주라고 그렇게 제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많은 애들 어떡합니까? 선생님 어떡합니까? 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 선생님 손 붙잡고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선생님께, 선생님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오늘부터 한 아이씩 한 아이씩 잘 살려가 봅시다 라고 진정시키고 간신히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산다라는 게 말이 산다라는 것이지 참 그곳을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저희가 하는 일에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렇게 도망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가 못 견디게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북한의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찾아와서요, 여러분과 저같이 팔다리가 다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고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존귀함이 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요,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작은 자들과 힘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건 화목의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시고 화목의 직분자라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직분자로 불러주실 때는요, 우리가 불화한 곳에, 관계가 깨진 곳에 가서 그곳에 문제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라고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그냥 있게 하셔서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화목의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화목의 직분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의 직분자의 말씀에 정말 정말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휘어잡으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과 공동체는 그 땅에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오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없는 것을 받기 원할 때는요, 어떤 강한 곳에서, 많은 곳에서, 큰 곳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 강권하시는 사랑은요, 아주 낮은 곳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 버티고만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그 강권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북한에서 장애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장애 아이들을 저희 부부의 인생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비밀을 배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해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선한목자교회 사랑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한 달 넘게 기쁨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기르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과 또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떤 뭐 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냥 함께 이 여정을 동참하는 마음의 깊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장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부모님들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찾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여정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귀한 기쁨의 여정의 프로그램에 저희 부부를 신뢰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기꺼이 맞아해 주셔서 함께 여정을 시작해 주시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일을 디자인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뒷바라지해 주시는 안재영 목사님과 최은주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배우기 원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달아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시고 본받기 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장애부 장애주일로 여러분들과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화목의 직분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좀 더 약하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화목의 직분자가 꼭 있어야 할 곳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른 곳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아름다운 손으로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은 저 높은 내가 손닿을 수 없는 것 같은 화려한 곳에서, 뭐 굉장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우리에게 품어 부어주시는 놀라운 강권되어지시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십자가 형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북한에서 견디게 했던 화목의 직분을 정말 잘 나타내는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늘 죄와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낮아져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품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같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화목의 직분자로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모습이요, 남편이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내가 남편으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또 자녀가 부모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없는 자가 또 함께 도움을 주는 자들과 함께 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는 혹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것이 또 우리가 사랑의 강권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발견된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갖고 살게 되신 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도와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보다 또 하나의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장애 아이들을 키우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을 돌보시고 또 아끼시는 그러한 많은 보호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이 저의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도 두 명의 장애 아이들을 입양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저희 가정의 사랑의 농도가 우리 두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고 완전히 깊어졌습니다. 그 아이들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큰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풀어내지 못할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장애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의 마음에 깊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찢어지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오면 올수록 공감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힘이 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아이들 돌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죽어버리면 얘네들 어떡해요? 얘네들은 누가 돌봐줘요? 하시는 마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마을을 만든다면요, 그래서 서로 도움 주고 서로 도움 받고 정말 이 낮은 곳에서 흐르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생 배워가면서요, 납골 땅을 이 공동체 중심에다 두고 정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낮은 곳에 흐르는 사랑에 동참하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한국 땅에서도 만들어지고 북한 땅에서도 만들어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복신이 얘기 나눕니다. 저는 언젠가 복신이가 잘 치료돼서 나아서 걸어갈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해줬습니다. 복신이한테 정말 그것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복신이의 사진을 보시지만 복신이는 이제 더 이상 저희들과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신이는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약하고 아프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장애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요.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이 강력한, 휘어잡으시는,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화목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혹시 마음에 부득이게 하시는 인물들과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참 사랑하기 힘들어서 포기했던 관계들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은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잠깐 그 자리를 떠났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은지요? 오늘 강력하게 임하시는,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찾아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화목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들 고치라고 보내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강력한, 휘어잡으시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예배 앞에 우리 한 영혼 영혼 주님께 그 임재하심에 감사하여 그 임재하심에 결단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결심을 드리는 시간을 주님 앞에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며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